눈곱은 뗐어? 떨지 말고 평소대로 해. 파이팅. 다음 이광재 씨, 배수진 씨, 나진아 씨 들어오세요. 시작하죠. 이번 분기에 우리 회사는 로스 리더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케팅 전략의 득과 실이 뭔지 얘기해 볼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콩콩의 제품은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어요. 업무 관련 인터뷰는 이쯤 하고 끝으로 간단히 영어 실력들 한번 보지. 거기 상품은 내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봐. 네. The product will arrive tomorrow morning. 다음. 팀장님은 미팅에 참석하셔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네. Our team manager is not in his office because of his attendance of meeting. 다음.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즉, 어른들에게 미술이 내적 욕구의 발현이듯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네? 못 들었나?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즉, 어른들에게 미술이 내적 욕구의 발현이듯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영어로 해보라고, 얼른. 네. Toys are the way to express. 땡. 영어가 너무 엉망이네. 면접은 여기까지. 다음 들어오라 그래. 심했나? 잠깐만. 뭐해? 아, 뭐하긴. 아, 너 밤새고 괜찮아? 어, 난 괜찮아. 엄만 뭐해? 나? 뭐? 아고, 울지 마. 울지 마. 왜 내 우는 소리야? 아, 이 집 사모 친구가 그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보채네. 엄마 생일인데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의 집까지 봐주고 있는 거야? 밥은 먹었어? 에휴, 치우고 이따 먹지 뭐. 밥도 아직 안 먹었어, 생일인데. 생일이면 뭐, 내가 애야? 진아 엄마, 아직 멀었어요? 예,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야, 나 바빠. 끊자. 엄마, 잠깐만. 왜? 미안. 뭐가? 그냥 엄마 고생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오늘 엄마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아, 미안. 너 여기 있었어? 야, 됐어. 야, 나 미역국도 안 좋아하는데 무슨. 아, 끊는다, 응? 면접 잘 봤어? 완전 개망한 듯? 나 정직원은 물 건너간 것 같다. 무슨, 너 그동안 엄청 잘했잖아. 그동안 잘했던 거 보고서랑 면접으로 다 말아먹은 듯. 잘 가. 양말이 맛있어. 지난번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은요 뭐. 정리 얼른 하고 가서 쉬어요. 예. 형님 저희 갔습니다. 어, 왔어? 친구들 지금 가셨나봐. 오늘로 나갔는데? 음식 많이 하신다면서요? 장모님 저희 밥 좀 드세요. 우리도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직도 저녁 안 먹었어? 언니 애들 픽업해서 바로 오느라고. 진아 오빠 해물탕 좀 남았죠? 남은 거 없는데요. 정류 다 해버렸고. 냉장고 보니까 해물탕 거리 좀 남았던데 다 해버리지 뭐. 어, 앉아 급하면 돼. 맞아, 하려면 지가 하지. 언제 또 끓여. 아이씨 진짜.